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를 보면 다 우상향했다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폭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가 계속 우상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들 보면 돼요. 뭐 거시적인 상황들이 안 좋더라 그래도 경제의 성장에 대한 부분과 삶의 질의 향상,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개방,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한테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잠깐 쉬어가는 날 계속 햇빛만 찔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이 오시지 주식시장도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행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타면 된다라는 것들 보면 돼요. 뭐 주가는 다음 주에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4분기 때도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결국은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위치가 높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관성의 법칙,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주식은 꼭 자기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했다면 2부는 좀 더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게 스피드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휴마시스고, 예. 휴마시스요? 예. 예. 상 들어갔는데, 이거? 예. 예. 그리고 22,000원에 물려 있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 내려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기분은 되게 좋으셨겠어요. 예. 아,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또 갖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 17,000원에 30% 좀 지금 17,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월요일도 이런 것들은 계좌는 18,200원에 또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예예. 오래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게 막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 뭐냐면 이제 상한가를 봐야 돼요. 상한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상한가 종류는 강한 상한가, 강상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중상, 그다음에 약상이라고 이게 세 개로 분류돼요. 강상은 예. 뭐예요? 강하게 호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잔량이 많다는 게 강상이고요. 그다음 중간 중상은 뭐냐면 좀 그 강상보다 약한 거. 그다음에 약상은 뭐냐면 뒤에 호가를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대로 된 그 상한가는 호가 팔지 못하게 잔량이 없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호가 상한가 잔량은 되게 많은데 밑에 받칠 물량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강한 상한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밑에 보면 호가가 있죠. 예.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많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월요일 날 떠올라오면 팔 것 같아요. 아, 월요일 날요? 네, 네. 아침에 강하게 뛰어올라오면 아침에 저는 팔고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감사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많이 고생했던 거잖아요. 예.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월요일이면 밀릴 거예요. 아마 강하게 움직였다가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시간에도 봐야 돼요. 시간에 단일가 보셨나요? 시간에 단일가는 안 봤습니다. 예, 그래도 40만주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강하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월요일 날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월요일 날 확 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면 다 팔고 아, 좀 한 템포 쉴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서린 바이오요. 서린 바이오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34,500원이고요. 네. 비중이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오래 걸릴 거 아시죠?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지금 네. 이 종목은 왜 움직여서 코로나 때문에 움직였던 거 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슈에 따라서 같이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사그라들고 있지 않아요? 예.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 뉴스는 많이 줄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래서 반등 시 저는 종목 교체할 것 같긴 해요. 일단 반등... 1차 반등은 28,000원? 예. 고가에 오면 저는 종목 교체할 거예요. 의견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W게임즈요. 네, 다시 한 번만 종목. W게임즈요? 네. 요즘 최근에 게임즈가 좋은데. 네네네. 네, 게임즈 좋아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어제 86,300원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 거의 100%였는데 멘토님이 네. 저 때 한번 상담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멘토님께서 75,000원 되면 50% 네.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50%를 뛰어넘더라고요. 8만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네. 8만원대 한 30% 팔고 더 팔아야 되는데 네. 욕심이 사람 욕심이 또 그게 아니고 이메드같이 많이 갈까 봐서 네. 못 팔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밑으로 하루에 2만원 캡이 2만원 정도 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매수가 지금 비중이 얼마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하고 비중이 네. 지금 정확히 얼마예요? 매수가가 5만 네. 3천 원이고 네. 비중은 지금 이제 70% 남았어요. 30% 네. 네. 월요일날 전량 매수하시면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해야 네. 돼요? 이 종목 분산 일어났어요. 네? 분산이라 그래요. 시세 끝났어요. 이 종목은. 아... 저거 저번에 상담했으면 그 말 들었으면 수익 많이 났으면 다 팔아야죠. 안 파셨어요. 아... 근데 그때 50%만 팔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7만 5천 원 넘어가면 다 팔아버리면 되죠. 안 파셨어요. 50%도 안 풀었네. 네. 왜요? 아니요. 월요일에 이거 밀려요. 다 팔아야 돼요. 근데 저기 뭐야 이게 W게임즈가 지금 그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올라가고 좋은데 근데 지금 외국인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의견은 월요일 날 매도 의견 드릴 거니까요. 수익 챙기셔서 종목교체 의견 드릴 거니까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분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세가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예. 예,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코오롱 인더 사셨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이것도 이제 다운 사이클인데 매수가 비중은요? 99,900원입니다. 10%. 아 10% 사셨어요? 네네. 이거는 단기 매매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예, 단기 매매, 예, 그죠? 네네. 네. 이 종목들은 그 기술적 분석 한번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아버려야 돼요. 예, 10만 원 예.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지지 라인이다 더 사지 말고요.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머리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네네.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원대에서는 한번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아, 예. 그때 대응하시는 게 낫고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니까 거기서 매도하고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릴게요.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존경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프 케어. 네. 한컴 나이프 케어 11,800원에 10%요. 아, 이거 사셨어요? 네.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신규 성장할 때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매수가가 11,800원이나 이건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면 돼요? 예,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예,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11,000원까지 올라 더는 사지 말고요. 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바닥 잡는 게 가격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 회사 뭐 실적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네. 이런 신규 상장주는 가격이 저점을 잡는 그 가격이 형성하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7,700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네.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더 아, 사지도 말고 그냥 11,000원 되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11,000원 정도에서?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멘토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아, 예, 큐브 엔터고요. 네. 예, 16,900원에 20%인데 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한번 14,000원대 한번 샀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근데 얼마 전에 물량 한번 털더라고요 기관에서 네. 그래서 네. 그때 한번 겁나가지고 네. 한번 매도를 했다가 제가 다시 잡았거든요. 이 종목은 여기 되게 중요해요.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엔터즈는 네.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신고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이 있거든. 근데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근데 좀 네. 이게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큐브인 엔터가 엔터즈도 다 나쁘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콘서트 네. 쪽 있잖아. BTS 콘서트가 50만 원에 판매되는 그 예매권이 지금 1,800만 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네네. 뉴스 보셨죠? 네네. 그만큼 이 엔터 쪽에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돼가서 이제 콘서트도 네. 많이 열릴 것 같고, 그다음 네. 해외 쪽 그 콘서트들이 많이 있고 엔터 사업이 많이 커질 수 있어요. 그 최근에 네. 뭐 OTT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동안 그 OTT 관련주나 그 놀자주 관련주 그 영향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이제 회복 네. 국면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네네. 건 뭐냐면 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여기서 뛰어넘으면 위에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가 되게 불안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은 신용 물량이 많아요. 아. 신용이 8%가 넘어버려요. 그 장중에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로스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로스콘 물량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신용 만기의 물량도 출회될 수 있으니 이 종목은 네. 위쪽으로 한 번 더 치면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17,000원 네. 넘어가면 그 10%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홀딩 한번 해보세요. 아, 17,000원 넘어가면 홀딩이요? 네, 반 팔고. 네, 네. 반은 좀 팔라고 줄여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들은 단기에 그 신용 물량이 나오면 로스콘 물량 때문에 단기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냥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수익권에서 10%만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럼 얼마까지 좀 더 홀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신고가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 신의 네. 영역이라 그래요. 이거는 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가거든요. 예. 그때는 뭘로 보냐면 예. 시가총액 네. 매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가장 강하게 붙으면 시가총액 1조까지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네. 라운드는 뭐냐면 3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3천억까지 네. 넘어가면 간간하고 라운드 피겨가 18,000원, 19,000원, 20,000원 거기가 매물대가 돼요. 그때 탁탁 네. 치고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로 사셨어요? 네. 몇 수가 비중은요? 24,000원에 30%요. 좀 밀렸네요, 그죠? 왜요? 아, 무서우세요? 아니, 이거? 네. 무서우세요? 네. 아니, 무섭진 않는데. 네. 아니, 그, 반타로 들었다가 또 네. 거기 확 들어오기에 예. 이런 종목은 가격 여기서는 단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타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네.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돼요. 이게 앞차기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격도로 벌린 자리에서 단타를 치는 거고 여기는 이격도가 누워 있는 자리잖아요. 네. 이격도 뭔지 아세요? 아니요. 아 그런데 어떻게 단타를 치고 이거 알고 해야지. 단타라고 치려면 기본적인 조건들에 맞아야 우리가 매매라는 거잖아요. 네. 그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단타라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냥 빨리 파고 싶다고 해서 단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종목은 단타 자리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어디서 단타가 나오냐면 25,000원 넘어가야 단타가 나와요. 이격도를 벌린 자리에서 단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손해는 안 봐요. 갖고 있으면 그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25,000원까지 보여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 2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YG원. YG원 사셨어요? 네. 몇 수가구 비중은요? 9,200원 40%. 아, 9,200원 40% 사셨어요? 예. 네, 잘 가다가 밀렸네요. 못 팔았습니다. 아, 못 팔았어요? 예. 네. 아, 그래 공작기계 쪽도 나쁘진 않는데 기계 관련주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이거 한 며칠 동안 대표님이 보니까 기관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관은 뭐 자기 마음이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기관인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팔고.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기관이 만약 팔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네. 그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네. 기관의 매수 물량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왜 의미가 없냐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뭐 기관이 샀다 팔았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물량을 누가 받아요? 외국인하고 외국인들이 받아주잖아요 물량을.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예요. 거래.
여기 주가가 빠졌을 때 어때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롤링이라 그래요, 이거를. 눌렀다 네.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시장 영향을 받아요. 코스닥 종목들 최근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눌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누른 거예요. 누를 때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 밀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10%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림 네. 끝나면 얘 다시 올라와요. 월요일부터 반등 들어올 거예요. 끌고 네.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CIS요. CIS에 사셨어요? 2차 전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430원에 15%예요. 아, 그래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전고체 배터리. 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사고 나서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네. 근데 우세요, 네. 근데 왜? 우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연결된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아, 예, 그래. 이거 사고 나서 너무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괜찮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올라갈 모멘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진다고도 상관없어요. 2차 전지는 전고체 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요즘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그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그 배터리 자체를 뭐 CATL 중국 쪽으로 영향을 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줬는데 전고체 쪽은 되게 좋아요. 그 CIS나 TSI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되게 좋아요. 2차 전지는 내년까지 가져가도 돼요. 목표가 20,000원 잡고 가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쁘진 않으니까 가져가세요. 20,000원까지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DMS고요. 아, DMS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8782. 예. 15%. 아, 그래요? 네. 자,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이 못 가가지고. 아, 저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거의. 네네네. 그래가지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예, 기다려야 돼요? 팔아야 되냐, 그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 제 말. 저라면. 지쳐가지고. 아, 네. 지쳐요? 네. 저는 저라면 갖고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라면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이 소부장 반도체는 지금 네. 잠깐의 역사이클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를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들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 쉴 수는 있어도 다시. 업사이클이 네. 돌아와요. 근데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도 96,000원 찍고 있다가 70,000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듯이 주가는 진폭은 있어요. 근데 사이클 자체는 나쁜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뭐 DMS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은 스몰캡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잡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잡주라고 네. 하면 뭐 실적도 없고 막 세력들에 의해서 막 주가가 널뛰는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중간가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네. 지금 시장 빠진다고 팔지 말고 팔아서 네.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사시거든요. 네. 안 사요? 네, 안 사려고요. 안 사나 저랑 내기하실래요? 분명히 삽니다. 분명히 네. 사셔요. 주식시장 한번 들어오면 아 내가 주식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시간과의 싸움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돼요. 나쁜 게 없어요. 저기 네. 추가는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금 가지고 온 것도 홀딩 네.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말고 좀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이 잡으면 네. 좀 안정적으로 분위기 왔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사는 게 낫고 지금은 네. 이 비중은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손해보지 말고. 왜 그러면 눌러올 때 이 네.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어요. 네. 그러면 다시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갈 네. 때 팔아도 돼요. 그럴 기회가 오니까 주식은 꼭 한 번에 팔 기회는 줘요. 그러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 8,000원 네.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부에 공모에 전화 주셨어요?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7만 6,500원에 15%요.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걱정되세요? 8월 20일 샀어요. 잘 사셨어요. 어떤 게 걱정되세요? 어느 정도까지나 끌고 가야 될지. 1차 95,000원이요. 95,000원이요? 네. 왜 그럴까요? 아, 백화점 유통 그 관련주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11월 달에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유통업 쪽들도 호황을 좀 누릴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뭐 우리가 막 그 뭐 뉴스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해외여행 가는 것들 뭐 완판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뭐 여러 나라 몇 군데가 열렸는데 막 그냥 완판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소비 심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통업 쪽들,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그다음에 영화관이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콘서트나 이런 쪽들을 업황의 사이클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 없고요.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95,000원까지 저는 보여요. 예예, 감사합니다. 9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모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세미시스코고요. 네, 세미시스코 사셨어요? 네. 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1,680원 정도. 이거 왜 안 파셨어요? 이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 정도 돼요. 이거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쌍용차 관련돼가지고, 그죠? 네네네. 그럼 팔지 왜 안 팔아요? 수익 팍 나왔는데. 아니, 더, 저거 네. 아직 부상증자 네. 이슈가 남았잖아. 그래가지고요? 네. 네. 아, 그래서 더 갖고 가시게? 네, 다음 주 그때까지는 들고 있을까. 아, 그래요? 아직 수익권이라서 네. 어떻게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저는 이런 종목은 단기로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얘네는 네. 다른 것들은 없고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들이 되게 많이 반영을 빨리 해요. 근데 엊그제 그 쌍용차 내구에 나오면서 급등했었잖아요. 네네네. 27%에 와서 밀렸잖아요. 그죠? 거의 상한가 네.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원래 네. 이런 종목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때 팔아야죠. 아, 왜,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보고 보시지 않았어요? 네, 플러스가 상한가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종가 되니까 쫙 밀려버리잖아요. 네. 예, 한 번은 더 있어요. 그때 4만 근데 4만은 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예, 한 번 더 들어보면 수익 챙기세요. 이런 종목 오래 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이런 이거 제로 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이거 엊그제 쌍용차 그 인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말았으면 더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음봉이 길게 나왔던 거는 거래가 붙었잖아요, 여기가요. 그리고 밀렸잖아요. 27%까지 2%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그 호재가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뉴스에 파는 거잖아요, 재료를. 네.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는 앞으로 센 종목, 센 재료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종목에 공모에 전화 주셨을까요?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의 비중은요? 22,700원. 아, 한 25% 정도 돼요. 아, 그러셨어요? 네. 좋은데. 금요일 날 막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죠? 네, 어제 많이 올랐다 다시 내렸어요. 아,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밑에서 거래 터지는 것 어제 못 팔아서 후회했거든요. 아니요, 후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가격, 게임주가 네. 나쁘진 않아요. 메타버스랑도 네. 연결돼 있고 게임주 네네. 자체가 업황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나쁘진 않으니까 4분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주가 되게 좋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썬데이 토즈, 뭐 컴투스, M게임, 넷게임즈, W게임즈 뭐 게임주가 다 좋아요. 그쪽으로 좀 매기가 붙었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는 볼 때는 이 자리가 위치가 거래가 터졌잖아요. 막 훅 밀렸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자리가 만약에 위쪽 자리다라고 하면 안 좋은 자리예요. 네. 거래가 바닥에도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네. 넘어가면 위로 더 있으니까요. 25,000원까지 네. 홀딩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월요일 날도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 어, 이거 혹시 연말까지 뭐,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더 가져갈 것 같긴 해요. 게임즈가 네. 나쁘잖아요. 가격은 25,000원. 네. 네. 거기 오면 일단 반이라도 팔고 반은 홀딩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수 에티스요. 이수 에티스 사셨어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16,000원에 20%야. 아 그래요. 많이 떨어지죠. 네. 이것도 내용 아시죠? 이것도 왜 올라갔을까 그 동안에. 그거는 잘 모르고 추천 받아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좀 밀렸네요. 네. 네. 제약바이오 특히 그 코로나 백신으로 열렸던 종목들은 지금 많이 조정을 깊게 들어와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네. 라인은 바닥자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 올라가려면 이 그 테마가 붙어서 올라갔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테마가 붙지 않으면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하기에 진짜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테마주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13,000원에서 14,000원 오면 그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 반응 들어오면 꼭 바꾸세요. 알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85,000원에 30%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떨어질 뿐이지. 아. 배터리 관련주들은 나쁘진 않아요. 앞으로 더 이슈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폭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진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자리는 트레이닝 전략이 전 맞다고 봐요. 근데 가격대가 네. 3만 원, 4만 원이면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고점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네. 트레이닝이 훨씬 더 좋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격이 높게 네. 되면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2차 네.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되게 좋았는데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좋잖아요. 실적 좋은 것도 아는데 왜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매일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돈이 반도체 쪽만 가지 않고 A 갔다 B 갔다 C 갔다 순환매 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저는 트레이닝 관점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수익 난 거는 반이라도 파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밑으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깨져가지고 네. 단기 N자로 만들어서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 저는 반이라도 수익 챙겨놓고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요. 현대중공업 지주 샀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69,000원에 10%입니다. 69,000원에 10%? 예. 네. 좀 밀렸네요. 네. 어때요? 밀리니까요? 아니, 6월 달에 배당 보고 들어갔다가 네네. 네,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돼서. 좋아요. 저는 그 조선주 업황이 지금 좋아요. 선박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그동안 그 악재가 네. 되게 많았었거든요. 조선주. 네. 수준은 좋았었는데 네. 그 후방 가격들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네. 수익성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선박 네. 가격들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거는 4분기 때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홀딩에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아, 네. 75,000원까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7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면 돼요. 아, 예. 조금 더 밀리더라도 예. 그냥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아, 그러면 조금 물타기를 해도 되나요? 조금 더 밀리면.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네. 그 시가총액 큰 것들은 아무리 네. 좋아도 시장이 빠지면 밀리게 돼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수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네.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루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것들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네. 물타는 것보다는 시장이 돌아설 네. 때 있잖아요. 그때 네네. 조금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업황 아, 예, 자체는 나쁘잖아요. 선박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4분기는 네. 조선주들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또 아, 예.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추가 매수는 시장이 돌아설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75,000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구매를 전화 주셨어요? 한국 그 가스공사요. 가스공사요? 예, 예.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48,930원이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아니 갑자기 이게 또 조금씩 조금씩 밀리면 늘 떨어지니까 뭐 악재 있나 싶어 가지고 또 궁금해 가지고. 아, 좋아요. 네. 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값들이 조금 약간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네.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4분기 때는 연료 쪽, 그러니까 석탄, 뭐 전기, 가스 막 이쪽이 있잖아요. 예예. 이쪽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들이 떨어지진 않고 유가도 지금 거의 100달러까지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가스값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쪽들이 4분기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바깥에 되게 춥지 않으세요? 네,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4분기 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한파가 좀 빨리 왔잖아요. 지금도 밤에 되면 막 춥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기, 가스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쪽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예예. 이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렀다가는 M파동이라 그래요. M자형 파동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한 번에 못 가요. 그러니까 꺾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4분기까지 홀딩.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5만 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저 같으면 홀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왕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어느 종목에 구매를 전화 주셨어요? 예, 유닉스 3,200원에 20% 갖고 유니스냐? 있습니다. 네. 예. 매수 가격 비중은 4,200원? 예, 4,200원에 20%요. 잘 안 가죠? 예, 좀 안 가요. 신재생 에너지들이 한 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그죠? 글쎄 말이에요. 바람이 계속... 안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추울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맞아요. 풍력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네네. 네, 근데 에너지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그린 에너지 쪽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에서 횡보한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딱 보면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에서 횡보해요. 네. 그럼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변곡점이라고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재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기 500원부터 시작해서 7,9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쉬는 것도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세상이 이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횡보하고 있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횡보라는 것은 뭐냐면 더 빠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변곡점이에요. 근데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요. 이거 외상이라 그래요. 어느 사이클 이게 외상,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외봉에서 쌍봉을 만들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 거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쪽 그다음에 조종률 줄 때 거래가 줄었을 때를 보면 이 여기가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래가 다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같으면 가져갈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저는 멘토님 말씀대로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의견을 따라 주셔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팔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갖고 가면 될까요? 가져가세요. 예, 그냥 이거 이 종목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4,500원, 5,000원까지 봐도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세요. 네. 팔지 말고. 예, 절대로 안 팔고 물타기도 안 하고 쭉 끌고 갈게요. 끌고 가세요. 예, 그래서 4,5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신세계 인터넷 사업이요. 아, 신세계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만 원에 30% 샀는데요. 네.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네. 이게 올라갈지 안 갈지 그것도 걱정돼서 아까 방송 들어보니까 CSI하고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떨어지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떨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올라가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네. 어느 정도 올라간 것들은 어느 정도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 그럼 중간에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지치잖아요. 네, 네. 이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 네. 10만 원부터 13만 원부터 시작해서 24만 원 찍었잖아요. 네. 그죠? 많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여기 19만 원대예요. 네. 그죠? 이거 높은 가격이에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약간 좀 높죠. 왜 높아요? 저는 사실 높다고 생각 안 하고 샀는데. 네, 안 높아요. 왜 이 가격은 30만 원이거든요. 최고가가 30만 원이고 네. 최저가가 5만 5천 원이고 최근에 최저가는 15만 원이고 25만 원이에요. 최고가가 24만 원이 언저리예요.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중간값이 언저리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좋을까 안 좋을까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하반기는 좋아요. 왜 그동안 안 좋았을까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통업체들은. 아. 섬유유복 근데 하반기는 되게 좋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 네. 이 대형주는 빨리 안 가요. 시가총액 막 이렇게 뚱뚱한데 막 이렇게 막 못 가잖아요. 빨리. 네. 근데 뭐 어떻게 가요? 엉금엉금 가요. 그러면 그래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왜 이겼어요? 네. 왜? 빨리 가서 자는 토끼보다는 엉금엉금 네. 자기 자리를 최선을 가해서 늦었지만 결국은 꼬링 결승전을 누가 올라왔어요? 거북이가 이긴 거잖아요. 신세계 네. 인터넷도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빨리 뭔가가 아웃풋을 바란다면 이 종목은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게요. 저 아니 잘 움직였는데 요즘 너무 한 번 딱 떨어지고 8%씩 떨어질 때 좀 걱정되더니 올라가는 것도 너무 느릿느릿하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좋겠죠. 그렇죠. 네,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대신에 우리가 추세를 보면 되잖아요.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없는 네. 거냐. 은행에 내가 적금을 넣었을 때 1년에 1%뿐이 안 주는데 네. 이 1년 동안에 이 종목은 1%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단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네.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심리학에서는 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네. 본능은 오늘, 바로, 지금.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오늘 계좌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발 멀리 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런 종목을 할 때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바라봐요, 그러면? 저는 여기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라 그래요. 높은 네.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꺾어서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커요. 밀리더라도 얘는 20만 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잡고 20만 원 넘어가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네, 그렇게 네. 봐야 돼요. 실적도 좋고 하반기에는 좀 나을 수 있어요. 4분기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영평 리더터고요. 아, 영평 리더터 찾았어요? 예,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6천원에 50%입니다.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앞으로 좋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샀습니다. 어떤 게 좋을 일이 있어요? 저도 좀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네. 한 2년 동안 뭐 못 갔죠. 예예 그래 앞으로 뭐 이제 이거 코로나가 오고 앞으로 네. 실적도 재무제표도 점점 좋아지는 거고 네 맞아요 너무 모멘텀 많아가지고 샀어요 예 근데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예예 시간이 막 시간을 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예 왜 그러면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에서 각도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 이 각도가 지금 누운 가격이라 그래요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각도는 센 각도잖아요 그죠? 예. 이 센 각도는 오르막길이 막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내리막길도 또 빨리 내려올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 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좋아요. 갖고 있으면 돼요. 예. 쭉 갖고 가시면 돼요. 목표가 얼마 잡으셨어요? 저는 만 원 이상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7천 원대. 예. 7천 원 넘어가야 돼요. 예. 7천 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예, 예.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누군가 사놨어요, 이거 누가.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는 안 갈 거예요, 아마. 이슈를 예. 만들어서 땡기든가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누가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냅뒀다가 물량은 밑에서 잡고 그러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종목은 위쪽으로 틀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을 끌고 가보세요. 예, 예. 7,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한번 목표가를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7,000원까지 예, 예. 홀드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근 전문가님. 네. 아니, 진짜 그냥 한번 이게 저 상담 좀 해보고 싶은데 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막 빨리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전화를 빨리 예.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예 OCI요. OCI 사셨어요? 예, 예. OCI 되게 좋은데. 매수가 기준은요? 예, 매수가가 12만 원에 네. 50%인데 계속 더 가지고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니, 팔지 말아요. 좋아요. 팔지 말아요? 예, 팔지 예. 말아요. OCI는 그 폴리실리콘 값들이 있거든요. 이쪽이 예. 되게 좋아요. 원자재 값들이 급등하면서 이쪽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 근데 잠깐 쉬고 있잖아요. 예.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중국의 태양광들 때문에 또 중국도 지금 석탄난, 전기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에너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아마 무슨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OCI가 움직이려면 폴리시클리콘 값들이 급등을 해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올 겨울이나 내년에는 되게 더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OCI는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계속 마세요. 갖고 가려고. 예. 예, 계속 갖고 가세요. 그냥 이번에는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OCI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까 상담했을 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플랜트 가격 때문에 많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중국 모멘텀을 잘 보면 돼요. 중국의 태양광이나 풍력 쪽, 그다음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을 잘 보면 되는데 그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값들을 우리가 잘 보고 체크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위쪽으로 방향이 많이 틀어 있는 자리다라고 봐요. 1차 목표는 17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전고점. 꼭대기 가격. 그때까지 홀딩 하시고 그때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럼 얼마까지 또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기만. 떨어지는 거 살짝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잡아주는 라인이라 13만 원, 13만 원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뭐 떨어진다 해도 그냥 갖고 가세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예. 팔지 말고. 예, 예. 그렇게 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CS인드 7만 6천 원에 네. 6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되게... 폭력 쪽에 좀 괜찮다고 처음에 조금...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한 지 정확하게 5개월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 지가.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 폭력 여기 이제 TV를 보고서 사서 뭐 진짜 한 10개, 뭐 20개 사가지고 조금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들어간 게 네. 왕창 물려가지고 7만 8천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갈인가요? 물타기라 하나요? 그거를 좀 해갖고 네. 물타기죠? 물갈이가 아니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5개월 됐어요. 5개월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네, 많이 사셨어요? 60%까지 사셨네? 60%를 그게 그러니까 7만 8천원에 샀다가 네, 계속 이제 떨어질 때마다 예. 사셨구나. 더 사지 마세요. 이 종목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조금 네. 오른 척 하더니 네. 금요일 날 또 내려버리더라고요. 이 꺾였다 그래요. 이 조금 잠깐 꺾여서 갈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저는 종목이 이럴 때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7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7만 5천 원 선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럼 저항이 좀 강해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때 꼬리 저항이라 그래요. 흔히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은 많지 있지만 주식은 네네. 실적과 모멘텀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어팡이 순환매가 타거든요.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박스권을 돌파 못하면 밑으로 밀릴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가격이 높은 것들은 그 가격을 찾아가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네. 가격이 높은 자리거나 위쪽에서 네. 횡보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네. 가격을 세게 줬다가 이렇게 보면 가격을 되게 세게 줬다가 위쪽에서 네네. 횡보하는 것들은 거의 아래로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커요.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40-5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위쪽에 상승했던 종목이 횡보하는 것들은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니까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네. 오래 갖고 있을기보다는 반등 네네. 들어올 때 종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반등은 들어와요. 저는 네, 들어와요, 지금 매도해야 돼,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고. 저는 종목 교체할 거예요. 7만 5천 원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7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기준의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지 마세요. 더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왕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바이오 리더스. 아, 어려운 거 사셨는데. 네, 12,500원에 15%. 아, 그래요? 시세가 한번 네. 크게 났었는데, 이 종목도 그죠? 네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사고 나니까. 네. 계속 내려가서 네. 좀 불안하고 그래서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하고 원료 쪽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영향이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뭐 화장품이나 원료 의약 쪽 이쪽이 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그 가격대가 12,000원대잖아요. 이 자리는 네. 무슨 자리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면 돼요.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네. 중간가까지 한 번은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점 대비 밀렸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냐라고 했을 때는 한 번은 팔게 해줘요. 모든 주식은 내 손해가 없는 가격이 높지 않으면 이 떨어지는 저점에 중간가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꼭 팔기에는 좋아요. 그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거든요. 그때 네. 팔면 돼요. 좀만 더 좀 시간을 줘서 그때 들어오면 파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다시 돌렸을 때 힘이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 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12,000원 정도에 팔면 돼요. 아, 그 매수가까지는 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그때까지 원자리까지 오면 팔아버리세요, 그때. 아, 예. 그래서 종목 교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넥슨 GT에. 아, 넥슨 GT 사셨어요? 예, 예. 아, 매수가구 비중은요? 1,600원에. 네. 40%에. 1,600원에 40% 사셨어요? 예, 예, 예.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많이 내리고 해가지고. 예. 뭐, 장기로 보고. 네. 게임주 게임하고도 네. 관련돼가 가상화폐 쪽도 좀 관련된 거 갖고 네. 그래가 장기로 보려고 봤습니다. 네. 네, 이 자리는 되게 좋은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좋아요. 아니면 직접 사신 거예요? 제가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다가 전에 네. 18,000원대에서 손절을 한번 하고 네. 계속 지키보다가 네. 이번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자리 좋아요. 중간값 자리고 눌러놓은 자리라 네. 이 자리를 한번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 예. 사이클이 패턴이라 그래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야겠네요. 상담을. 이 패턴이라 그래요. 이 패턴을 예, 예. 한번 보면 여기 패턴, 이 꼭 머리 패턴 한번 잘 보세요. 이 머리 패턴, 여기 저점 잡고 세게 한번 탁 올라오고요. 밑에 확 예, 밀렸다가 예. 세게 한번 팍 올라오죠. 예. 그다음 여기 한번 밀렸다가 딱 올라올 때 이 거래의 추이로 보면 이 자리는 예. 한번 더 세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15,000원 이상에 팔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네요.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종목이 어떤 예. 거세요? 에버시스터즈 118,905원에 네. 20%입니다. 아, 금요일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아, 금요일에 샀어요? 차트 보고. 예. 차트만 보고 들어왔어요. 잘 하셨는데요? 잘 사셨어요? 예. 이런 거는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 매매하거든요, 이거는. 이건 예, 한 번 더 예. 올라와요. 그럼 어디까지 파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중간값 예. 밴드를 잡아야 돼요. 20만 원하고 11만 원 그 사이에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15만 예. 원의 저항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 번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그 높게 예. 보지 말고 여기서 예. 세게 팍 들어오면 팔면 돼요. 잘 차트 잘 보시는데요? 예, 잘 보는 게 예.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15만 원 언저리에 거래가 예. 들어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예.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만팬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시간이 좀 짧은데요. 다음 주도 우리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